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훈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증인, 증인, 그게 뭐가 안 보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되는 증인. 일입니다.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보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까지 포함해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는데 저렇게 했는데 박균태 의원님, 이거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격노를 했냐 안 했냐, 화를 냈냐 안 냈냐가 국가 보안입니까? 군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 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격노를 했는지 그게 국가 안보예요? 그거 당신 그런 태도 보이면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국회를 희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모독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오늘 화를 안 내는데 그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 이 말이야. 뭐?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국가 안보? 당신이 그러고서 삼성 장군이요. 군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체면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 거 몰라요?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얘들도 그런 장난을 안 해요. 다시 사과하고 답변하세요. 안 그러면 국회 모독죄로 국회를 희롱한 그 죄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걸 보여보세요. 제 답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장성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해병 영관급 이하는 정상이지만 왜 장군급들이 저렇게 비정상인가 했는데 육군도 마찬가지군요. 대한민국 군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게 국가 보안이에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격노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자, 정리해 주시고요. 국회 모독죄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